연애를 하고 싶다면 먼저 효자가 되어야겠다. 일단 효도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선효도 후연해. 그럼 잘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안녕하십니까. 아이요. 연봉 3천에 휴가 두 달 주는 회사 vs 연봉 6천에 휴가가 없는 회사. 이거 사실 쉽지 않죠. 다들 새 전인가요? 아 실수령. 실용적인 실수.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이었어. S라고 하셨죠? 역시 S. 저는 닥전. 닥전입니다, 저도. 저는 후. 저도 후로 가겠습니다. 오. 휴가 별 필요 없어요, 휴가가? 아니 필요하죠. 근데 두 달씩이나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두 달을 두 달 동안 아예 쉬어가라가 아니라 아. 두 달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로. 그건 그런데. 쉽게 말해 연차 두 달이라고 할까요? 네. 네. 연봉 6천이 너무. 저는 약간 워라밸을 약간 엄청 중요하시는 스타일이라서 휴가가 없는 회사라면 저는 일할 수 없어요. 일하는 내가 저는 제가 일하는 이유는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거든요. 쉴 때 내가 재밌게 쉬기 위해서 뭐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좋은 거 먹어 사 먹고 이러기 위해서 쉬는 건데 돈 많이 벌어서 뭐 휴가가 쉴 날이 없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그냥 조금 덜 벌고 그냥 재밌게 살겠다 이런 주의라서 어떠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연봉 3천이면은 10달이라고 연봉 3천이 그죠? 두 달은 휴가니까. 그렇죠. 근데 두 달에 3천을 더 주는 휴가. 두 배. 그렇지, 두 배죠. 두 달 동안 더 일하면 두 배를 더. 아, 그렇게 계산을 하셨구나. 굉장히 실용적인. 아, 휴가 두 달 빼고 그 연봉 3천 더 받겠냐. 두 달을 일 더하고. 두 달에 3천. 아, 두 달에 3천이면. 수학적으로. 일할 만하지. 밸런스가 박살나 버렸는데. 진짜 맞네.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보인다, 그게. 두 달 빡시게 일하면 3천을 얻는데. 근데 그 연봉 그러니까, 6천에 휴가 없는 회사 다니면 나는 건강을 잃으면 어떡해. 주말에 쉬잖아요. 주말엔 쉬겠죠. 주말만 지금, 쉬겠죠. 그럼 연봉 두 배. 근시로가 된다? 이 회사를 20년 다녀야 되는 거를 10년만 다녀도 맞아. 아, 그것도 맞지. 그러면 여기서 10년 다니고 이제 남, 그 돈으로 놀겠다? 그렇죠. 젊을 때 벌어서 늙어서 놀자. 쉽지 않네 이거. 조금 그럴듯한데? 저 혹하고 있어요. 빨리 참아주세요. 근데 이걸 참을 수 있어야 돼. 연봉 3천에 휴가 두 달인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연봉 6천에 휴가를 없는 회사 다니면 내 주변 친구들 막 휴가 가고 여행 가고 이거 어떻게 보고 참을 거야. 얼마나 여행 잘 다니고 친구 여자친구 놀러 가고 애인이랑 놀러 가고 주말에 맨날 충전하느라 바쁠 텐데 여행도 못 가고 하루도 해봤자 1박 2일 그냥 토일로 돈 비싼 돈 주고 가야 되고 성수기 이런 것도 무조건 다 성수기밖에 못 가고 돈 오지게 써야 되고 이거는 평일에 아무 때나 막 휴가 써서 해외여행도 막 한 달씩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외여행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해요. 근데 지난 2년 못 갔거든요. 네. 휴가 안 갔어요. 살만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약간 행복에는 큰 변화가 없던가요? 네 또 다른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6천이 들어온다면 저는 사실 코로나 동안 거의 한 2년 동안 저는 원래 1년에 한두 번씩 해외여행 가는 게 제 인상에 낙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 갔더니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제 자신이 약간 기력이 점점 없어지고 뭔가 충전이 재충전이 안 되는 느낌이 너무 심해서 해외물을 먹어야 진짜 네. 약간 막 가서 진짜 막 그 대자연에서 막 뛰어놀고 맞은 거 맞은 거 뛰어놀고 막 수영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점점 엄청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어떻게든 뭐 하려고 막 국내 여행 조금씩 다니고 했는데 그래서 그럴 바엔 저는 이게 제 인생에 행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사는 거 뭐랄까 물론 짧게 한 10년만 고생하자 생각할 수 있지만 그 10년 전에 제가 때려칠 것 같아요. 못 버티고. 아 진짜요? 그럼 이런 회사는 20년도 다녔습니다. 아 20년 다니죠 뭐. 만약에 휴가 두 달 주는데 야근을 많이 해요. 근데 후자는 야근이 없어요. 에이, 그러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죠. 어떻게든 밸런스를 다 맞추시려고. 근데 제가 약간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뭐 미래를 위해서 돈을 막 착실히 모아야 한다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서 약간 욜로적인 좀 그게 좀 있어요. 물론 요즘에 조금 약간 이제 그 집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떻게든 또 모아서 그냥 그럭저럭 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후자는 좋아하는 일이고 전자는 엑셀 막 미친 듯이 엑셀 해야 된다. 맞아 엑셀 하는 거 안 좋아하시네. 이거 어디부터 시련을 주시냐. 좀 서류만 해야 된다. 연봉 3천에. 아, 그러면 못 가죠. 아 진짜요? 못 참아요? 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는 이유는 일이 괜찮았기 때문에 휴가 두 달만 보고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연봉 6천도 물론 제가 좋은 일이면 하겠지만 연봉 6천에서 휴가가 없다 그러면 저는 못 가요. 좋은 일이어도. 두 개밖에 선택지 없으면 아 그럼 전자죠. 엑셀이라도 아니죠. 둘 다 좋아하는 일이 기준에 돈을 모으고 싶은 게 큰 거예요. 그렇죠. 돈을 모으고 싶은 이유 가장 큰 게 뭔가요 혹시? 미래를 위해? 집?
뿐만 아니고 미래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모아놓는다? 노후를 위해서. 만약에 딱 삼촌으로 욜로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아파, 시력이 딸리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살 거예요? 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일단 잘 살자. 미래 자신한테 맡기는 걸로. 그때 내가 알아서 또 해결 방법 찾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약간 진짜 그게 좀 그냥 그때 뭐 근데 그거 있어. 집 하나 때문에만은 조금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집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 저는 크게 뭐 집도 사실 평생 나는 전세로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냥 이제 평생 전세로 살면서 뭐 내 집 없이 그냥 사는 거지 뭐 평생 전세 여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도 솔직히 저는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뭐 여행을 자주 다닌다든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갑자기 뭐 갑자기 아기가 태어난다거나 그런 문제 생겨버리면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책임져야 될 뭔가가 있다면 지금 제 인생에서는 뭔가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넘어가 볼까요? 그 알약 먹는 순간 나한테 통장에 100억이 팍 꽂히는데 대신 나이는 갑자기 플러스 20 이런 먹는 거 안 먹는 거? 전 안 먹어요. 저는 반대면 하고 반대여도 할까 말까예요. 20살 젊어지는 대신에 100억을 내라 하면 어떻게든 모아서 내면 냈지 100억 준다고 20살 먹는다? 이거 절대 안 합니다. 나도인데? 오. 다들 이 그만큼 이게 더 중요한 거네. 아, 20살 100억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네. 그쵸. 아니 늙었는데 100억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진짜? 20살 해봤자 네. 그렇게 많이 늙진 않잖아요. 그래서 수명이 줄어들 수명이 좀 줄어들어요. 역시 저는... 유명장수의 꿈을 꾸시는 요즘에 줄기세포 이런 거 주사 맞으면 재생이 많이 잘 된다. 10년에 50억 2년에 10억 2년이요? 2년에 10억 한다. 2년 10억 누가 하네. 만약에 5년 감옥 가는 대신 50억 만약에 언더커버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저는 5년. 알약 5년보다 오히려 감옥 5년이 나아요. 감옥에서 어쨌든 감옥에서라 기억이라도 있잖아요. 뭔가 나 감옥에서 살다 왔어 하면서 감옥에서 막 썰도 있고 재밌는 책 내고 재밌는 일도 막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생긴 일들이 막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고 무서운 사람들 곁에 아, 그럴 수 있죠. 그것조차 어쨌든 나오고 나면 다 내한테 50억이 있는데 뭐 만약에 20살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명이 20년 줄어드는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년 빨리 주는 20년 주는 대신 100억을 준다? 네 할래요? 저도 할 것 같아요. 아 저는 당연히 안 먹죠. 아 진짜요? 역시 아 진짜 오래 살고 싶으신가 보네.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저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미련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몇 살까지 사는지 일단 모르잖아. 그래서 괜찮아. 만약에 40살 뭐 이런 한 명이 40살이었는데 먹자마자 그런 중요한 이유 아니 그 100억 생겼는데 오래 안 살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 나 가진 100억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면은 미련 없어. 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 희망하는 사망 나이가 몇 살입니까? 대충 뭐 이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90대? 아니 저는 100억 있으면 더 오래 살고 싶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앞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면 아쉽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는 뭐 세상에 미련이 없다? 아니요 그냥 남은 그 시간을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근데 그 행복도의 그 차이가 연봉 6천 정도부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월 수령액 600 정도면은 그 이상부터는 뭐 월 600을 받든 1000을 받든 2000을 받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아 실수령이 600이요? 600부터가? 어 인생의 목표 정했습니다. 월 실수령 600까지 아주 멀었는걸? 저 이제 늙어 죽어가기 직전에 되겠는데요. 열심히 해야겠는걸? 그러니까 100억이 그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인텔리가 오니까 맞아 맞아 설득을 잘하시네요. 서른 수준이 약간 높아요. 진짜 선생님 같고 약간 멋지다. 할래요 저는. 만약에 막 120살이었을 수도 있잖아 내 수명이. 그러니까 그냥 걸어보는 거죠. 인생은 도박. 아, 진짜 그렇게 살진 않는데. 저는 찬성합니다. 아 동의합니까? 지지합니다. 아 응원한다고. 아 응원한다. 아 네 알아서 해라. 잘 살아라. 아니 나중에 오세요. 아 놀러 오세요. 인택으로 놀러 오세요. 한 번씩 놀러 와요. 와서 이거 오브리 찍어. 내가 찍게 해줄게. 아, 이걸로 다음 건 넘어갈게요. 다음 건 이제 어쨌든 우리 떠난 핫쌈을 위해서 핫쌈과 비슷한 이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앞에 계신데 네. 잘합니다. 얻어 맞는 거 전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우리만의 보내는 성별 회의입니다. 다들 근데 연애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아닐까요 일단 이분들은? 어떠세요? 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하고 싶죠.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그게 있어요. 이 제 주변 이제 남자인 친구들을 기준으로 볼게요. 여자인 친구들은 잘 모르니까 그 친구들 가장 제일 큰 공통점은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뭘 누구를 좋아하는
좋아하는 마음을 가져도 당연히 얘는 날 싫어할 거라는 일단 그게 깔려 있어. 그래서 뭔가 아예 자기 혼자 마음을 가졌다가도 그냥 스스로 접어버리는 그런 걸 제일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뭔가 티를 내본 적도 없고 아 얘 괜찮다. 내가 별로기 때문에 얘는 날 당연히 안 좋아하겠지 하고서 그냥 아예 시도조차 안 하고 접는 거죠.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좀 자신감 가져서 뭔가라도 좀 시도를 해야 된다. 어필을 좀 하든지 뭔가를 좀 자기 자신감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든지 애정 그 좋아한다는 마음을 고백을 해본다든지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당연히. 그때도 약간 그걸 못했죠 표현을. 네. 이런 거를 어떻게 일단 어머니를 이제 기쁘게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와. 어떨 때 우리 엄마가 내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기분 좋지 이런 걸 먼저 좀 하고 엄마랑 와. 대화를 좀 엄마가 기분 좋아하는 대화를 연습하는 거.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어머니는 엄마도 여자니까. 와. 아니면 뭐 남매가 있으면 동생한테 해본다거나.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여자 사람한테 계속 연습을 하면서. 아니 이런 대답은 상상도 못했네. 그러니까 저도. 감동적이다 이거. 연애를 하고 싶다면 먼저 효자가 되어. 느낌이네. 일단 효도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선효도 후연해. 그럼 잘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오히려 연애를 통해서 효도하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죠. 그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아 저도 그러지 않아요. 아, 그리고 좀 환경이 안 받쳐주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죠? 코로나 영향 그리고 남중 남고 뭐 맞아요, 군대 맞아요. 뭐 이런 거 거쳐서 맞아요, 다 맞아요. 남자들이랑 계속 있으면 공대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내가 지금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맞아요. 저도 두 번째가 그거예요. 자기가 맨날 여자가 없다 없다 하는데 여자가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 줄 아네. 아예 집에서 맨날 있으면서 외롭다고 하고 이러면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지.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이러면은 근데 뭘 어떤 어디 뭐 모임에 나가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채팅 어플 이런 거라도 해라. 거기서라도 만나라 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게 어렵잖아요. 네, 쉽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먼저 해봐야 돼. 그래. 아, 진짜 엄마한테 선물도 줘보고 아, 엄마랑 데이트 좀 해보고 엄마 영화 한번 때리고 뭐. 엄마랑 술 한잔도 하고 그리고 술집도 한번 가보고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여성분들은 그런 분들 없으세요? 연애 고자인 여성분들을 경우에 어떤 건지 나는 모르니까 저는 궁금해요. 비슷해요. 자신감도 그렇고 아니면 되게 철벽을 친다든지 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철벽 치는 건가? 보호본능일 수도 있고 본능적인 것 같기도 해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남자들로부터 그럼 그런 분들은 연애할 생각이 없는 건가? 제가 생각할 때 그 보통 되게 안 끌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성에 별로 끌려 하지 않는 느낌? 약간 이것도 그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키는 몇 센티미터여야 되고 뭐 얼굴은 어떻게 돼야 되고 피부는 색깔은 어떻게 돼야 되고 막 그런 뭔가 이 피라미드의 경쟁 피라미드에 항상 그 상위 랭커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인스타 보면 다 이런 사람도 엄청 많고 그렇지, 아까 몸짱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도 엄청 많고 모든 게 다 상향 평준화로 돼 있어서 나머지는 뭔가 좀 낙오됐다는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에 안 찬다. 티어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그것도 그렇고 또 막 어느 정도 나이 되면 결혼을 생각하느라 그냥 가볍게 만나긴 싫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 만나보기도 싫고 아니면 아우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만나기 싫고 그러면은 응. 그 상대방이 부담을 안 가지면서 기분 좋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단 부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버려야 돼요. 생전 한 번도 관심 있는 티를 안 내다 갑자기, 갑자기 너무 큰 걸 준다든지 그럴 수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일단 인간 대 인간으로 친해져야 돼. 그러니까 뭐를 막 내가 선물을 줘야겠다 뭘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친해지고 친구처럼 이제 막 사람 대 사람으로 사실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네.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조금 대화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뭐냐부터 해서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그냥 친해지고 나서 조금 티를 조금씩 내는 거죠. 그 좋아한다는 생각 딱 들었을 때 사실 좋아한다는 그 생각을 자기 혼자서 너무 오래 하는 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때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시작을 해야 돼 이미.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한다든지 뭔가 제 생각엔 티를 팍팍 내야 돼요. 조금씩 뭐가 있어야지 이 사람이 갑자기 급발진을 안 받아들이지. 맞아. 네. 혼자 망상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인간 사귀듯이 똑같이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내가 마음이 있다는 분위기를 잡아야 돼. 제 생각에 막 누구한테 뭘 해주고 막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 같아요. 먼저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거.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뭐 잘 보고 있나 내 친구들? 호준이 뭐 영석이 이래야 돼. 나왔다. 아, 잘 모르니까. 잘 보고 배워라잉. 뭐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뭐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오래 안 됐지만 하산도 이제 재밌었고 잘 도와줘서 고맙고 원래 이분이 편집자세요.
이제 다음 주에 누가 오실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알아봐야죠. 네, 지금 혹시 뭐 추천해줄 분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오늘. 누구, 오늘 딱 찍어주세요. 한 명. 너 이번에 다음에 해라. 이렇게. 자, 문영아. 아! 다음 가자. 앞으로도 오실 분들도 음악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바이. 은진 씨 나오신 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은진 씨 나온 거 이제 잘 봤죠. 다들 안녕. 나는 이제 디자인을 다시 하러 열심히 일하러 갈 겁니다. 언젠가 여자친구를 다시 만들어서 모쏠이 아닌 연애 경험이 있는 최선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 바이. 바이.